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그랜드 티지. 저희가 그랜드 티지 맛집이죠. 올라갔다 하면 완판되는 자, 그 차량. 사실 200만원대, 300만원대, 400만원대 이렇게 다양한데 가성비 상당히 좋습니다. 준대형 세단을 뭐 그 정도 가격에 괜찮은 차만 구입하신다면 사실 엄청 좋아요. 차 자체는. 지금 입고된 차량입니다. 이제 그랜저,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신차가 나오셔서 기존에 타고 계시던 우리 고객님이 저희 카카오모터스에 꼭 매각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직접 타고 오셨어요. 또 울산 사시는 분이시고요. 자, 새 차 사신 거 축하드립니다. 차 너무 멋지더라고, 하이브리드. 자, 2006년, 2007년 형 모델입니다. 2006년 최초 등록 차량이고 상품화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앞범퍼. 앞범퍼가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살짝 깨졌어요. 이 부분 일단 보수 도장하고요. 그 다음에 자, 안개등. 안개등이 보면 스키가 TG가 이제 안개등 스키가 아래 며칠 전에 판매됐던 차도 이제 양쪽이 다 스키가 차서 제가 신품으로 교환했는데 저쪽은 괜찮아요. 이쪽만 제가 신품으로 교환하겠습니다. 상품화에 추가하고요. 자, 타이어. 타이어 상태는 오, 상당히 좋습니다. 팀장아, 네. 몇 프로 같아? 타이어 트레드. 80% 넘는다. 그지? 정말 이 80-90%의 어떤 트레드 웨어를 보여주니까 한 2년은 잊어버려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도장할 때 요거는 이제 뭐 살짝 이제 묻었는데 제가 이제 광택 업체에 한번 물어보고 광택기로 될 것 같으면 놔두고요. 안 되면 보수 도장 하겠습니다. 또, 요쪽 부분 스크래치가 살짝 있죠? 자, 이 부분도 보수 도장에 넣도록 하고요. 그 다음 뒷범퍼. 뒷범퍼도 보시면 자, 이 부분 이렇게 조금 칠이 깨졌습니다. 이 부분도 여기랑 같이 보수 도장 할 거고요. 자, 뒷유리 선팅이 거북이 등껍질이 지금 되어 있는데 오래돼서 그런 겁니다. 선팅도 재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뭐 깨끗합니다. 연식 때문에 이 정도면 아펜더도 같이 도장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보수 도장하고 광택 내고 하면 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나중에 상품화가 된 모습을 보시고 나면 그때 이 차 맞나 할 정도로 아마 바뀌어 있을 거예요. 자,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이 그랜저 TG 차량 주행거리 94,000km입니다 자, 94,000km. 자, 2006년 모델이니까 주행거리가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. 정말 안 탔죠? 지금 시동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. 엔진 소리도 엄청 조용하더라고요. 자, 일단 내비게이션 없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매립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, 자, 시트 열선과 ECM 룸미러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.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공기청정기는 이제 이곳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. VDC도 당연히 있고요. 자, 엔진 룸 한번 열어보고, 자,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자, 현재 그랜저 TG의 엔진음입니다. 자, 소리가 어떻습니까? 제가 보기엔 엄청 조용하거든요. 일단 그랜저 TG 2.7 뮤 엔진의 고유의 그런 음색을 들려주고 있습니다. 상당히 조용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게 확인되고요. 자, 상품화 후에 이제 소모품 부분, 하부 부분은 본 영상에서 다시 방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